어떻게 됐어? 우리 안 왔어? 아니 우리를 여기서 찾으면 어떻게 해? 윤희 엄마 분명히 파출소에다 데려다 줬다고 했는데 파출소 사람들 못 봤대? 잠깐 사이에 없어졌다나 봐. 일본으로 바쁜 거 알잖아.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파출소에서 애를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돼? 아니 여보세요? 예, 제가 봉우리 엄마인데요. 뭐라고요? 우리 우리 아들 아 우리야 아 우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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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? 괜찮은 거예요? 진정제 맞고 잠든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꼬마는 많이 안 다쳤어요. 교통사고라면서요? 지나가던 분이 꼬마를 구하고 대신 다쳤어요. 네? 이분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엄마! 오빠! 아니 오빠가 왜? 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상태로 봐서 큰 문제는 없는데 뇌진탕이라 후유증도 염려되고 정확한 건 환자가 의식이 돌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조그만 걸 전신 마취 시켜야 된다는 거야? 어떡하겠어요. 발이 많이 찢어져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. 아우 어떡하니. 그래도 다른 데 안 다친 게 어디예요. 너희 오빠도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. 오빠 정신 차려. 제발. 너무 걱정 마. 별다른 이상 없다니까 곧 깨어나시겠지.